나 너 좋아해.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초콜릿 주는 날이잖아.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. 학창 시절부터 제겐 연애에 큰 걸림돌이 있었어. 미안, 난 아니야. 그래 알았어. 근데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. 아니 너 마음 다른 사람 줘. 그냥 받아만 주면 안 돼? 이건 네 마음대로 해. 그치, 그렇다.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나 좋아하지 말라고. 왜? 내가 그렇게 싫어? 사실 그렇게까지 싫은 건 아니에요. 뭐야? 하지만 제겐 지켜야 할 게 있거든요. 아,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. 너 입냄새나. 어떡해. 진짜. 다시 가져와. 이때부터 시작된 나의 노력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. 뭐냐? 선물 받았어? 아, 이거? 야, 이거 좀 봐. 아니, 내가 네 셔틀이냐? 이번에 잘 되면 내가 너 평생 셔틀 할게. 어머? 예인. 아, 그래서 안 받았나 봐. 나 너 좋아해. 왕창수. 내 오랜 친구이자 빼려야 빼낼 수 없는 내 연애의 걸림돌이죠. 하지 마. 우리 사귀자. 싫은데? 왜? 너 입냄새나. 이런 창수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더 독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. 창수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받는 일 사실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. 나 입냄새나? 그렇다 치자. 양치하고 다시 고백해볼까? 집 가서 이따가 잠이나 자, 자식아. 야, 같이 가. 군 제대 후 복학생이 된 저는 대학가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. 이제 좀 쉬어. 시험하면 살쪄. 치. 왕창수다. 아, 안녕. 얘네 동아리 후배들.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죠. 그 애를 다시 만났으니까요. 첫눈에 반했나? 그런가 보다. 어? 저기 그... 여기 공학실습동이 어디예요? 반했어, 어. 반했어. 네? 아... 여기 공학실습동이 어디? 아... 저 건물에서 오른쪽으로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어요. 보이는데 그 방향대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 저기 이거 방금 뜯은 건데 추우실 것 같아서. 저게 저 군용 핫팩이 진짜 제일 따셔. 그 애도 날 기억할까 궁금했지만 이거 소자 같은 대자로 하나 주세요. 대자요? 그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? 그 대자 같은 소자 뭐 아니요. 친구 매상 올려주러 온 거니까 그냥 대충 갖다 주세요. 아, 네. 뭐다 어. 얘만 아니 고민남만 기억을 하나 보다. 아 그러네. 몰라보면 괜히 민망해질까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.
이 친구 많이 취했어. 아휴. 야. 야, 많이 마셨어. 일어나. 일어나. 많이 마셨어. 성균아. 이거 놓고 간 거 같은데? 이거 유라 건데. 자, 기회다. 기회다. 유라 잡으러 간다. 모르겠어요. 창수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할 걸 그때 왜 그렇게 절실하게 내달렸는지. 아, 만났다. 아, 휴대폰을 두고 와서요. 아, 다행이네요. 엇갈리지 않아서. 그때 그 군인 맞죠? 네. 오!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. 알고 있었어. 창수 오빠 친구였구나.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야지, 임마. 그럼,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, 휴대폰 고마워요.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. 창수가 내 연애에 걸림돌이었다는 말 취소할게요. 그리고 결심했어요. 그 애와 잘 되면 평생 창수의 셔틀이 되어주겠다고. 밥 한번 산다는 말이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해도 될지 망설여졌어요. 왜? 봤어? 못 봤어. 너 걔한테 반했지? 휴대폰 두고 가네. 지났냐? 원래 사랑이랑 뱃살은 숨길 수 없는 거랬어. 재채기랑 뭐 이런 거 아니야? 재채기랑 하품 아니고? 아무튼 뭘 고민해. 좋은 고백하면 되지. 에휴, 그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. 소심한 복학생, 이 연애는 원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. 그냥 지르는 거지. 저 그 애에게 호감을 표현해도 될까요? 이거 정말 예스썸 맞나요? 밥 먹기로 했나 보다. 죄송해요. 오래 기다렸죠? 아니요, 전혀요. 뭐 드실래요? 제가 사올게. 아니요, 일단 제가 저녁 이태리 식당 예약했거든요. 거기가 후식으로 나오는 커피가 괜찮은데. 아, 커피 또 드시는 게 그러시면 여기서 음료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밥 먹어요? 네, 밥 먹기로 했잖아요, 우리. 아니, 전 카페에서 보자길래 같이 밥 먹기 싫은 줄 알았어요. 제가요? 왜요? 저 싫어하시는 줄 알고. 그날 분명히 저를 알아본 게 맞는데 계속 피하시더라고요. 아니에요.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정말요? 다행이다. 미안해요. 오해하게 했어요. 미안하면 밥 사주세요. 아이, 뭐야. 예약한 식당 지금 갈까요? 네. 에이. 그 애도 나처럼 고민이 많았구나. 주저한 게 미안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확신의 썸으로 며칠을 보냈고 주말에 뭐해요? 너 만나. 우리의 썸은 연애의 문턱에 훅 가까워졌어요. 급하게 어때 보는 것 같아. 마감 수고하고 내일 데이트 잘하고 와. 당연하지.
왜 왔어? 약속 있어? 한잔 할래? 설마? 옛날에 우리 고등학생 때 기억나냐? 나 입냄새 난다고 차인 거? 진심이지. 진짜인 줄 알아. 그게 뭐 자랑이라고 기억을 하냐? 상처였어. 이유가 뭘까? 왜? 갑자기? 그냥 둘러댄 거지 뭐. 그니까 날 보면 얼마나 더 끔찍하고 잔인한 말들이 생각나길래 무슨 입냄새 난다는 말로 둘러대냐. 뭔 일 있냐? 뭔 일은 무슨... 이제 익숙해져야지. 뭔데? 무슨 일인데? 그때 핸드폰 놓고 왔던 애 봤지? 아, 안 돼! 유라, 나 걔 좋아한다. 진짜 악연이다, 악연. 그래, 됐어. 둘이.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. 우린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. 어쩌면 창수의 마음을 짐작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. 근데 유라가 요새 연락도 안 받고 자꾸 피해. 내가 사귀자고 할까 봐 도망다니나 봐. 계속 귀찮게 하면 이번엔 또 뭐라고 할지 겁난다. 와. 야, 됐어. 어쩌라고. 넌 인기 많아서 모를 거다. 뭐래. 애들이 그러더라. 유라가 너 보는 눈빛 장난 아니라고. 알고 왔네? 옛날부터 내가 좋아했던 애들 다 너 좋아했잖아. 하긴 당연한 거지.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좀 꿀리긴 하니까. 아, 웃기고 자빠졌네. 꿀리긴 누가 꿀리냐? 주접 그만 떨고 술이나 먹어. 이제라도 창수에게 이야기해야 할까? 창수의 마음을 등지고 그 애와의 만남을 이어가도 될까? 마음이 복잡했어요. 얘기를 해야죠, 지금. 얘기해. 결국 제 선택은 5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 왜 연락 없어요? 저 차인 거예요? 미안해요. 아, 어떡해. 예전과 다른 게 있긴 했죠. 사실 그 애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. 아니, 방법이 별로야, 얘는.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거. 감사합니다. 방금 나간 손님이 나보고 살 빠졌대. 할인해줬냐? 아니. 잘했어. 왜? 너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할인 받으려고 빈말했다는 거야? 아니. 나 무려 2kg나 빠졌는데? 티 안 나? 아, 진짜. 어서오세요. 아니, 오늘은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. 그래. 우리 사귄다? 유라가 근처 볼 일이 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왔어. 당황스러웠어요. 창수 혼자의 마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와 사귀게 될 거라고는 왜 예견하지 못했을까요? 우리 사귄다? 지나가는 길에 자랑하려고 들렸어. 안 믿기냐? 내가 해냈다고 임마. 축하해. 해냈다고. 아, 자랑 끝났으니까 간다.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. 같이. 그래야 다음에 밥. 이번 주말 어때요? 어머. 괜찮지? 어머. 아이고, 글쎄. 의미 없다. 아, 의미 빼지 없어. 말고. 이번 주말에 보자. 야, 다 이상해. 간다. 여자분아. 자. 뭐야? 저 둘이 사겨? 저 여자 너랑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친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포기했어. 포기한 거 맞아? 뭐 착한 거야? 미련한 거야? 뭐야? 어. 저 여자도? 딱 보니까 너한테 엄청 열받은 표정이던데. 그치.
같이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지?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제일 친한 친구라며. 아, 그러니까 어쩜 좋냐. 어떻게 해야 유라랑 안 엮일 수 있지? 그래, 그때 얘기했었어야 돼. 그냥 안 보면 되지, 뭘. 그다지 현명한 방법 아니라는 거 알아요. 하지만 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으니까요. 아, 어색해. 아, 더 무리 수든 것 같아. 아, 무서워. 저 여자분 무서워. 아니, 둘은 언제부터 사귄 거야? 뭐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서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딱히 언제라고 하기가 좀 뭐예요? 미안해. 창수가 먼저 좋아하고 있는지 몰랐어. 그래서 끝냈어요? 혼자?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. 미안해. 창수 오빠 군대 가는 거 알아요? 뭐? 그래서 받아줬어요. 고백. 오빠는 자꾸 내 연락 피하는데 창수 오빠 통하면 만날 수 있어서. 유라야. 미안해요.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.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. 연락도 안 되고 지워야 되나 잊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으면 창수 오빠가 자꾸 나타나서 손 내미는데 오빠 만나기 위해선 창수 오빠 손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단 말이에요. 어. 아, 창수가 먼저 좋아했으니까. 무서워. 창수에게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포기했던 건데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. 야, 이거 너무 복잡해졌다. 다 모인 김에 아까 네. 거기서 얘기를 하든가. 아유. 왜 자꾸 따라와? 여친 데려다 주지. 아, 할 말 있어서. 뭐 유라도 그러래. 부탁이 있다. 너가 유라 좀 챙겨주라. 나 군대 가. 말같이도 한 소리야. 아, 90년대 멘트라고 있어. 야, 80년대 아, 멘트야. 무슨 90년대 멘트라고 있어. 무슨 90년대가 아니야. 미루려고 했는데 유라가 빨리 다녀오래. 너 유라 많이 좋아하냐? 말이라고 하냐? 운명이다. 나 없는 동안 잘 지켜줘라. 야,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지금 얘기해? 이제 와서 왜 얘기해, 언니? 얘기하자. 나 할 말 있다. 이제 와서 왜 얘기해? 다 끝났는데. 왜 때려, 근데? 맞을지 탈지 군대 가는 사람한테 지금 저게 할 말이에요? 그래. 넌 내 친구도 아니야, 임마. 둘이 썸 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. 나 기만한 거야. 유라보다 네가 더 나빠, 이 새끼야. 네가 자꾸 상처받는 게 싫었어.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빚진 기분이 들었다고. 근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. 미안하다. 됐어. 다 끝이야. 유라도. 너도. 창수는 입대를 했고 전 유라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
그 알바생이랑 사귀는 거 아니라면서요. 저 진짜 안 돼요? 오빠가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.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요. 한 번이라도 창수가 아닌 날 위한 선택을 했다면. 그 여기 공학 실습동이 어디예요? 다음에 밥 한 번 살게요. 울었던 널 사랑하게 된 이유 아무 말 없이 네 손을 잡고 미소 짓던 핸드폰 놓고 왔던 애 봤지? 나 걔 좋아한다. 사랑이 그래 됐어. 내가 해놨다고 임마. 축하해.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. 미안해. 다 끝이야. 유라도 너도 이제라도 솔직해진다면 잃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저 어떡하죠?